clips video posted by a local real estate agent. Olivia McNally shared a clip showing what $2 million gets you in Palo Alto, a three-bedroom, one-bath fixer-upper with wood paneling and ancient amenities. This has to be a joke. I can smell the house through the phone. Someone else wrote, I thought this was a joke. She's actually serious. And another person posted, I thought this was a comedy skit. Not me. I remember all the time when I look at Zillow. Oh, my gosh. The 1,100-square-foot home has been owned by the same family for 59 years. McNally says the main draw is the lot size. It's 5,300 square feet. That's huge. Oh, well, there you go. Yeah.미셸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도 집값이 비싼 도시인 팔로알토로 갑니다. 6월 19일 날 현재 주거 불가능한 집이 나왔는데 집 가격의 리스팅 프라이스는 2밀리언으로 나온 거예요. 사람들 또 놀라게 했지요. 역시 실리콘밸리 집값이 비싸구나 하면서 그 리얼터가 그 집을 소개한 인스타가 바이럴 영상이 돼버린 거예요. 12밀리언 1200만 명이 봤어요. 이런 집을 2밀리언으로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께 그 집을 보여드리러 갑니다. 드디어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2밀리언 하우스인데 집에 도착하니까 리얼터가 집 소개할 때랑 진로 집 판매 사이트에서는 펜스가 없었는데 지금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아마 구매자가 설치를 한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겉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집이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집 안도 보면 이 집이 1955년에 지어졌다고 그러는데요. 거라지도 보면은 정말 옛날 거 거라지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수리가 필요한 집들을 픽서 어퍼라고 그러거든요. 픽스가 고치다 수리하다잖아요. 어퍼는 향상시키다는 거예요. 주로 픽서 어퍼 표현은 부동산 업계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상태가 좋지 않은 수리가 많이 필요한 집을 저렴하게 싸서 수리하거나 리모델링해서 가치를 올려 판매하는 집을 얘기합니다. 주로 픽서 어퍼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 가치로 보세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리콘밸리에서도 팔로알토는 집값이 비싼 도시입니다. 팔로알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페이스북 CEO인 마크 주커버그도 여기서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 CEO 팀 쿡도 여기 살고 있고 스티브 잡스도 여기 살고 있고 집도 현재 팔로알토에 있습니다. 이 집이 나왔을 때 uninhabitable이라고 나왔거든요. inhabit은 거주하다인데 uninhabitable 있으니까 거주 불가능한 이런 집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사진을 나중에 진로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집은 1955년에 지었는데 안에가 1955년 상태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950년대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집이었어요. 이 집을 소개한 리얼터가 인스타로 올렸거든요. What you can get in 2 million in Palo Alto 해서 팔로알토에 2밀리언짜리 집을 소개합니다 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아니 너무 열악한데 가격은 2밀리언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놀랍지 않은데 전 세계에서는 보면 진짜 미친 집값이다. 뭐 2밀리언으로 우리 집에서는 이 정도의 수준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50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 2밀리언짜리도 괜찮은 집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리얼터의 인스타그램이 뷰잉 수가 12밀리언 1200만 명이 봤고 코멘트도 한 5만 개 이상이 달렸어요. 뭐 놀랍다 신기하다 이런 건데 이 집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 집은 3베드 1바스 1134스퀘어피트 한국으로 치니까 31평 정도 되고요. 집은 59년 된 집이에요. 1955년에 지어가지고 근데 롯이 넓습니다. 땅이 커요. 뒷마당 앞마당 합쳐서
그 마당 사이즈가 5,300 스퀘어 피트, 한국으로 치니까 148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을 살 때 이 집 자체, 저 열악한 집을 어떻게 사느냐 했지만 사실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이 팔로알토라는 곳에 비싼 동네 땅을 사실 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집을 살 때 리얼터 분이 그러셨어요. 집을 살 때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땅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은 낡은 건 고칠 수 있는데 땅 사이즈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싱글하우스에 비해서 그 다가구 주택인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집값이 많이 올리지 않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땅이 면적이 별로 없잖아요. 차지하는 것이.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내 땅을 얼마나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집을 사는 것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땅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역시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 집의 땅 사이즈가 1100에다가 마당 사이즈가 5000 스퀘어피트 넘었으니까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집 자체는 볼 게 별로 없는 거죠. 이 집은 오너가 계속 살았던 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이 이 집을 물려받았는데 뭐 킵하려고 했지만 그냥 판다라는 이야기를 리얼터가 했었고요. 이 집을 리스팅을 했을 때 2밀리언, 한국으로 치니까 27억에 올렸습니다. 이런 집 누가 사나 그랬지만 오퍼가 10개가 들어왔습니다. 오퍼라는 것은 이제 이 집을 구매하겠다고 희망 가격을 써넣은 사람들이 10명이나 있었던 거죠. 결과를 알려드리면 28만 불을 더 써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2.279밀리언, 한국으로 치니까 31억 7천만 원이 팔렸어요. 아, 누가 3억 8천만 원을 더 써서 이 집을 판 것입니다. 그럼 이 집을 누가 샀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 집 주변의 가격이 3.5에서 4.4밀리언이거든요. 이 집은 아마 업자가 산 걸로 추정을 합니다. 사서 이제 멋지게 만들어서 4나 5밀리언으로 팔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동산은 로케이션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여기가 학군도 굉장히 좋고 지금 보니까 조용하고 아늑해요. 이 집의 바로 옆집은요 이런 상태입니다. 옛날 집 50년대 집들을 사서 이렇게 다시 지어가지고 한 거죠. 이런 집들은 3.5에서 지금 4밀리언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집들이 이 라인에 두세 개가 더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시 지은 집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집 주변의 집들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다 새 집이죠. 이 동네가 1950년대 집들이 지어졌던 것들인데 이렇게 집들을 보시면 다 새로 지은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빨리 이제 사무실로 가서 영상 편집해야겠네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Pick up my phone, I shouldn't check again. But here I go, jealous of all my friends. They've got it figured out, I don't. Stuck on a loop. Getting all in my head. So much to do, I can't count the endless hours I've spent on failure prone. Time's always been an enemy, scaring me half to death. I fell asleep at 17 and woke up 30. So I let me down, unfulfilling expectations, wishing I could be complacent. Try to deny I'm here. How is my life? Everything I feared. Running this maze with no way out. No. Has it all been a lie? Am I deluding myself? Put it all on the line or put it all on the shelf. Tell everyone I'm fine when I really need help. 'Cause I'm too proud to hear it.